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2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아침 점심에 시작을 했죠. 방종하고 5시간 만에 다시 방송을 켜버리는 인내심.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더스 게이트 2가 1보다 인기가 더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추억에 빠져서 여러 이제 대피셜을 해줬는데, 이게 워낙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깨봤어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이제 낚시도 많으니까 그렇게 돼서 낚시라기보다는 본의 아니게 낚시가 된 거죠.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틀렸을 경우 많이 이제 헤매게 되니까 약간 이제 알려줘요. 티를 내줘요. 나는 확신하지만 검증된 건 아니다. 이렇게 티를 내줘야지 나도 이제 거기서 좀 생각을 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목표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퀘스트를 많이 깨면서 레벨링 할 거고요. 우선 파티 멤버를 보자면 멤버는 이제 계속 교체를 하겠습니다. 뭘쓸 건지를 떠나서 이 게임 자체적으로 여러 멤버들이 있는 데다가 여러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다 써보면서 선한 놈들로 써봐야죠. 팔라딘이니까. 이제 제가 가늠을 좀 해볼게요. 이 게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이제 발더스 게이트라는 게임이 워낙 이제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유입이 전혀 없는데, 여기 가서 지금 주문서 상점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거기 써 있을 텐데, 이 아래는 지금 무슨 나쁜 놈들 있는 데고 위랑 이제 주문서 상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문서가 필요가 없으면 일단 들어가 볼게요. 나뭔 얘기하다 말았지? 아, 이 위에였나 보구만. 이제 발더스 게이트 2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사제도 여러 가지를 팔죠. 더 죽은 자의 소생 이거 5,000이나 하는데 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니? 내 것만 팔면 돼. 팔게 있냐? 다행히도 우리 이모의 아이템을 다 빼놨기 때문에 절체전명의 이제 백스텝으로 아이템을 구원해서 왔죠. 당장 이 멤버가 쓸만한 아이템도 맞춰놓고 휴식도 한번 해줘야 되고 할게좀 많네요. 패트리지한테 쉬게 하자. 지쳐서 다들 지금 귀족처럼 한숨 때리고요. 귀족이 10원입니다. 저번 이제 원에서는 귀족이 왕족이 8원이었는데 노가리 좀 까볼까? 그럼 가도록 하지. 우리 목표는 이모엔에 대해서 이제 소진 아라니스 구하는 건데, 그 직구 안 구해도 되거든요. 천천히 구해도 어차피 도망가진 않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죠. 야, 더 튼튼해졌다. 이제 아이템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발더스 게이트 내에서 초반에 가장 좋은 아이템을 파는 상점은 이쪽 구간에 있거든요. 다른데 어디를 가도 여기서 파는 것보다 좋은 건안 나올 거예요. 여기죠. 이 상점. 제가 전에 이제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를 D&D 게임에서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의 장비가 나옵니다. 나중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은 발더스 게이트가 너무 3가 너무 늦게 나온다. 그럼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의 아이템도 나와요. 왜 가루가 필요해? 그 아이템들 여기 있죠? 이렇게 헛소리들 하는데 관계 없고요. 아이템 좀 줘봐. 미스 자에이라. 그러니까 숙녀분. 공적인 입장에서 온게 아니다. 새손 용서해달라. 자, 이제 판매도 하고 이제 거래를 좀 해서. 연구가 두 장이나 필요가 없는데 두장다 팔자. 한 장만 팔자. 한 장만 팔자. 동료 추가해서 법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원에서는 이제 원이랑 다르게 동료를 넣을 거고 10풀을 하나 넣을 거기 때문에 전사 자리, 원래 전사 두 명을 끼는데 전의를 설 전사 자리에다가 10풀을 하나 넣어야겠네요. 네가 혼자 다 써야겠다 아무래도. 아르토리우스니까 가능하지? 갑옷은 필요 없고 투명화랑 잠금해제 있으면 좋죠. 색칠볼도 필요가 없고요. 판매해주고요. 카타나 필요 없고요. 당궁 필요 없고 숨결 물약 필요 없고 요시모의 카타나. 아, 너 포러스 된거 끼고 있었구나. 필요 없어.
잠금 찍어서 필요 없어. 변종은 필요 없고요. 건강 영양은 필요합니다. 당국이랑 판매해주고요. 짜잘하게. 아, 법사 하나 껴야 돼. 너무 싸다 야. 얘가 아니라 이 위에 이제 한 칸 위에서 팔 겁니다. 무림매 플러스 2를 파네요. 자이라는 무림매를 쓰면 좋겠는데 일단은 다 본 다음에 사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지팡이 플러스 4짜리가 있죠. 장검에 이제 사실 이 게임에 이제 플레이스케이프 토먼트에 장비가 나오는 거지 스토리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플레이스케이프 토먼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면 돼요. 돈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합성장궁 하나 가져가자. 너가 껴야지. 야 이거 보이시는 황금 이 금액? 옷은 됐어. 너 하나 입을래? 아 너무 비싼데 지금. 지금은 너무 과해. 아 보시면 이렇게 다 다르죠? 반사의 방패 이렇게 있고요. 발사체 공격을 반사한다.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거 이제 정신 이상 마법을 쓰는 특정 이제 원에서 나오지 않는 강력한 몬스터들 나와요. 원은 사실 도적이 좀 많이 나왔죠. 호코블린 이런 거, 늑대, 곰 이런 이제 쓰레기들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차원이 달라요. 온갖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대비해서 특히 여기 요새 방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방패죠. 방패가 너무 좋아서 원거리 이제 능력을 찍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네요. 아 물론이죠. 사람이 없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약간 기분 상하네요. 배나겠습니다. 자, 잘 가시고요. 전부터 사람 없다고 막 놀렸는데 저거 한마디 했다고 배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죄가 깊어 저 사람은. 계속 들어와서 놀리고 도망가. 좋은 벤이고 왕자들의 반지 거죠? 끼고 있는 거. 이거는 뭐 어차피 이런 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고 피해 반지 필요 없고 일반 투구 팔고요. 투구는 뭐 충분히 있죠? 야 이게 있네. 3짜리 보호자도 이제 왕 반지랑 똑같죠? 서카로부터 보호 있고 멜프의 소용 운석. 아 이제 이렇게 마법을 다채롭게 팝니다. 보통 이제 돌파 같은 게 보통 저번에 이제 마법 해지를 썼죠. 인퀴지터로 이걸 안 쓸 때 돌파를 자주 쓰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마법이기 때문에 돌피부 이런 것도 전부 다 없애버리거든요. 신식은 오지만 큰 도움이 되니까 이거 써버리면 좋아요. 보통 디버프 걸 때 같이 걸면 좋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웰프의 소용 운석을 좀 이제 투사체가 이제 슬링같이 운석을 던지게 됩니다. 괜찮은 마법이기 때문에 틀을 잡을 때도 좋고 부활의 막대. 야 좋다. 이거 몇 번 쓸 수 있냐? 무한이야 그냥? 한 번에 충전을 사용한다. 충전 개수가 안 나와 있는데 되게 좋죠. 사실 부활 주문이 5000원인 거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좋죠. 보석 주머니 이제 보석을 넣는 주머니죠. 이 게임에서는 굳이 이런 거 안 사도 좋은 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사야겠습니다. 돈이 너무 급한 관계로 오히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이런 거 사놔야죠. 요즘은 황금갑주 있었어? 잠깐만요. 황금갑주가 왜 있냐? 돈 언제 이렇게 썼냐? 혹시 내가 낄 수 있냐? 낄 수는 있겠는데 뭐 차이가 나냐? 이거는 반지랑 같이 끼자. 해놔봐. 너가 들기엔 조금 아깝구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네. 당장은 너무 돈을 막 썼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안녕하세요. 합성장구 이런 거 다 팔아. 아 뭔가 저번 원에서 돈 모으다 끝났는데 여기는 그래도 살 게 많으니까 다 이제 보면서 노가리 까면서 천천히 즐기도록 하죠 게임을. 아 좋지. 전에 먹었던 장검보다 훨씬 낫죠? 약간 이제 낫죠 능력이 좀 낫다고 얘기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데
능력이 좀 후달리죠. 이 상대따라 더 강력했는데 불꽃검. 이건 말 그대로 불검입니다. 불 모양이 나오는 검이죠. 간지나는 검. 드루이드의 반지. 동물현혹. 방어도 4. 거인의 힘 요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요대죠. 이거 있으면은 칼리드도 19가 될수 있었는데, 칼리드 떡상의 기회였는데 칼리드는 죽었다는 거. 정 때문에 데려가려 그랬는데 아깝죠. 다 봤네요. 이제 진짜 중요한 무기들 보러 가야죠. 판매하고요. 가서 얘기를 뺄까? 법사 하나 고용하면 되니까. 그래. 대건이 중요해. 지금 나 황금갑주 왜산 거야? 진짜 내가 산 거야? 아, 난살 생각 전혀 없었는데. 실수 눌렀나 보다. 가자. 일족 동네에서 드래곤도 있죠? 누가 팔았더라? 위에서 판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다콘의 저스 블레이드. 이제 다콘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녀석이 이제 고정으로 끼고 있는 아이템인데, 그걸 이렇게 이제 갖다가 낄수 있다는 능력이죠. 시청자 없는데 왜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하냐는 댓글을 달고 도망가는 저 녀석 저거. 한번 내가 가야겠어. 제 아이디 비슷한 걸로 자꾸 유독을 돌린단 말이야. 초등학생 녀석 이거. 놀리고 말이야. 센세이트. 매력 아그로부터 보호. 아그로부터 보호 은근히 괜찮죠. 악마한테 공격 안 나갑니다. 아그로부터 하면. 혼란. 도끼창. 도끼창도 있죠. 힘 플러스 1에 능지 떨어짐. 베일러의 투구. 치명타로부터 보호. 화신 가능. 화신이 이제 분신 소환하는 건데 나름 괜찮은 능력입니다. 발도란의 갑주. 매력 하나에 생명점 4. 능력이 굉장히 좋네요. 머시킬러. 베크나. 야, 주문. 야, 개좋죠? 이거 갖고 싶은데, 베크나는 좀. 발도란의 검. 전승 지식은 사실 필요 없고요. 마법 저항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발도란의 방패. 이게 장검이구나, 양손이 아니라. 되게 좋다, 그럼. 비올도의 안강 반사. 이거 정말 중요해서 비올도가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힘이 떨어지네. 원거리한테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아이템이 있다는 거. 난 처음에 이거 하나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았는데. 막상 살라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마법이 많이 있죠. 감속 있고 가속 있나? 가속 있고. 나중에 이제 가속 사서 씌워놓으면 되겠다. 당장 이제 법사를 데려오면은 가속 필요하고 두루마리 주머니 필요하죠? 좋아요. 마지막 뭐 모였는데 7200원이지? 마법 함부로 쓰면은 이제 이모연처럼 잡혀가는데. 아, 이거야? 야, 8레벨 주문. 갑시다. 하여튼 공격도 잘했고. 법사를 빠르게 추가하는 게 급선무인데, 법사가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답답해 움직이는 게. 민스크는 확실히 이제 궁수가 됐고요. 얘도 이제 슬링 던지고 둘이 근접 가자. 볼 만큼 봤어. 자잘한 퀘스트 뭐 아이템 뭐 어디다 갖다 주라던가 뭐 이런 거 있는데. 탄환 좀 살까? 얼마 안 하니까. 황금 갑발을 산 시점에서. 밖에서 왜 이렇게 떠들지? 무림매. 야, 무림매 사긴 너무 비싸지? 화살 40발씩 팔죠? 원래 40발씩 팔았나? 탄환. 탄이 너무 없어. 100개 가능하냐? 안 되네. 40개는 되지? 안 되죠? 20개. 20개. 어우, 많다야. 화살 20개. 좋아요. 안전빵. 틀이 잡혔어, 얼음. 나름 틀이 잡혔고. 주고. 새로운 걸 원한다, 이제. 가자.
나 자이라보다 사제를 원하는데? 드루이드가 이제 나 드루이드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쟤네 키우는 거 너무 빡세. 나중 가면은 좀난 편하게 좀 가고 싶은데. 드루이드 악마의 직업이야. 밖에 나가서 가는 건데, 그 전에 어디였더라? 빈민가 산책. 빈민가 가자. 빈민가로 가고, 내가 원하는 퀘스트가 하나 있는데. 도박 퀸 맞지? 이모에 대한 정보 뭘 알고 있어? 주문을 한도 시전해버렸지 뭐야. 하필이면 그런 일에 눈살 찌푸리는 도시에서. 알고 있냐? 술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제 돈. 흥미가 있다. 2만 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얘네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 돈을 내고도 받거나, 내가 알기로는 돈을 안 내도 일을 해주면은 정보를 받는 걸로 알아요. 도움을 받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벌수 있는지 물어보죠. 돈을 가지고 오게, 돈을 모아서 오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된 거죠. 벌써부터 빚쟁이나 다름이 없어. 카포 코로넷이 당신을 위해 일자리를 줄 거야 라고 돼 있고. 우선 게임을 진행하기 앞서서 2장이 시작됩니다. 친구인 이베온. 왜 이렇게 오늘 힘들지? 친구 이모엔을 구할 방법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말했다.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쓸데없이 내줄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좌표가 일레니쿠스와 이모엔의 시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메인을 진행하면 나와요. 존 이레니커스.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참신해. 이드니쿠스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너무 존재감이 풍부해 쟤는. 아직 이제 할게 많은데, 뭘 할지 이제 골라서 하면 되죠. 지뢰의 단공이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겠구만. 바로 끌려갑니다. 저기서 이제 일거를 찾고 그러는 건데. 당연하지. 남편도 지금 죽었는데 동료도 뺏기고 얼마나 짜증나. 이해할 수 있다. 자이라 자체가 이제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 때문에 데리고 다니는 거지. 이노맨 있다. 이노맨은 건들지 않겠어? 얘는 전 멤버였기 때문에 좋긴 한데. 만나서 반갑군. 퀘스트 좀 귀찮아. 용기 필요하다면 나 용기를 보이지. 난 정의의 편이야. 일단은 데려가서 노가리를 한번 까보죠. 내 친구를 구출해야 된다. 무난하게 좋은 질서 중립입니다. 파이터와 클레릭이 섞여 있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너가 지금 보니까 파이터 7에서 클레릭 8인데 이건 아니야. 파이터 13에서 클레릭으로 같았어요. 넌 인내가 부족해.
근데 지금 민첩이 너무 낮죠? 건강도 좀 낮고. 파이터가 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체력도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제로 그냥 순수 사제로 갈아탔기 때문에 레벨링을 하면 사제 주문을 막, 아, 이 녀석! 얘 때문에 온 겁니다. 이 녀석의 캐스트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일찍 할수록 좋거든요. 전 이걸 깰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땐 내가 나중에 알게 돼서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놀랐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도중에 들어와 버린 거야? 아, 우선 이렇게 동료가 들어왔죠. 얘네 둘이 이제 엔딩 멤버였습니다. 저번에 할 때. 너는 뭐 어떻게 했길래 화염냉기 저항 있는 거냐 지금? 야, 야, 너무 좋다야. 슬링 들고 있죠. 너는 멤버에서 빼겠습니다.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조합인데 근접도 나름 세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빠져. 널 빼야겠어. 너무 강해. 느끼는 건데 발러스 2 넘으면 동료들이 너무 세졌어 다. 얘도 너무 강하고. 이거 비싸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갖고 가라 그냥. 멤버를 풀로 채워놓으면 이벤트를 못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전에도 보기도 했고 그냥 단순하게 사제고 관련 퀘스트가 있는데 일단 전 멤버였으니까 얘 빼주고요. 여담이지만 전에 할땐 얘를 안 데려갔습니다. 나 혼자서 그냥 솔프로 다 깨버리고 나중에 얘한테 보상만 받았는데 이번엔 데리고 가도록 하죠. 나중에 합류시켰거든요. 메이지 시프라는 굉장히 레어한 직업이죠. 대화해봐. 만나질 못하네. 돈 필요하면 올 테니까 꺼지라고 말했죠. 하지만 다시 만날 일 없을 겁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시프로스트를 꺼내서 메이지가 되는 이모엔 같은 녀석인데, 아, 여담이지만 이모엔보다 살짝 괜찮은 편이죠. 원 이모엔보다 투 이모엔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원보다는 낫지 않나. 단순하게 이제 법사 능력을 쓸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저한테 필요한 동료고. 마법에 이제 다음 퀘스트를 진행하는 데까지는 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돌피부를 2개 넣자고. 뭐 만들 거니까 저 불은 됐고. 감속 가속 있죠. 무조건 가속 2개에 감속 하나 넣겠습니다. 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허상분신 말고 잠금해제를 지금 이 녀석이 쓸수 있지. 그러면은 허상분신이랑 잠금해제 하나 이렇게 합시다. 원거리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식별 2개. 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불타는 손? 이 아니라 이제 부채꼴로 사색 분사? 어느 게더 세지? 1에서 6. 이거 불타는 손 갑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당장 쓸만하게. 너 무기 뭐쓸수 있냐? 얘도 배후 공격이 있지만 쓸모가 없죠. 너무 약해서. 너는 당궁이 낫겠다. 아, 당장 이게 멤버 쌓였고요. 니 캐스트를 먼저 할 겁니다. 얘 캐스트를. 주정뱅이, 실바너스, 레티난, 필다크 다 있죠. 지뢰의 당국 나한테 이제 캐스트 준다는. 네, 이제 바르소 원에서의 활약, 사대복을 해치운 활약에 대해서 유명하니까 나에 대해 알고 있다 이거죠. 아스카틀라 외곽 사회 영주이고. 백성들 돌보고 있지만 내가 할수 없는 것도 있어. 전투는 나의 강점이 아니오. 나는 이제 권력을 쥐고 있지만 전투를 못한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죠. 약탈자들이 있고 트롤과 지독한 오우거들이 있다. 강자가 필요하다. 망골드. 왜 이렇게 큰 거금을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거기서 그 엘탄 심부름하고 2천원 받은 거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금액인데
너는 부자가 될 거다. 사실 2,000원만 줘도 감지덕지해. 좋은 돈이야. 나는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돈 모을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제가 지금 하는 이 녀석 캐스트를 하면 돈은 금방 모이기 때문에, 딱히 이거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얘네 이렇게 대사하니까 신기하다. 나할때얘안 꼈거든요, 얘네 다. 솔플레이에서 너무 궁금, 재밌네. 들어본 적 있어. 그럼 자신에 대한 뒤집어질 돈이 있는 사람이다. 얘가 알고 있는 게 좋네, 요시모가. 하지만 착한 기죽은 없을 거다. 그는 잔인하다. 그래. 뭔가 날 함정에 빠뜨릴 거라는 뉘앙스가 나왔죠. 일단은 내가 원하는 퀘스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만 원짜리인데 만원다 줄진 모르겠네. 돈이 지금 급한, 이제 플레이어가 돈이 급한 시기가 왔죠.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르니쿠스한테 털출한 부분에서 상위 아이템을 주는 상점이 있었고요. 이벤트 자체도 이제 아이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더 즐길 수 있다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그걸로 이제 살짝 속여가지고 사기 쳐먹으려는 것 같은데. 가차 없다, 간다. 일로 가면 되죠? 너 뭐라, 여기였을 겁니다. 여기가 저 녀석 캐스트로 아는데. 묘지에서도 이제 제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묘지 밤에 가면 제안을 하던가? 도시 정문으로 가자 할때 나가자. 갈 데가 좀 많네. 사원도 있고, 사원에 짜르랑 리사드 그런 애 있었나? 정부의 다리. 일단은 저는 퀘스트를 많이 받는 것보다 당장 클리어할 거 클리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이러 봐봐 봐봐 봐. 이럴 줄 알았어. 안 재웠는데 나 큰일 났네. 그냥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 있냐? 이거 허상분신 이미 걸었지만 법사 죽여야 됩니다. 조합을 짜서 나오죠. 발더스 1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양산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합을 짜서 나오죠. 타겟팅이 된 녀석을 서치를 한 다음에 일단 닐리 안 빠지고 허상분신 쓰시고 이 정도 허상분신의 돌피부 썼으면은 그냥 둬도 돼요. 이 정도 했으면 돼서 법사 잡았고요. 딱본 다음에 사제 암살자 이거 전사인가 본데 약한 애들이네. 도둑 뭐 전사 궁수 이렇게 있는데 이름 엘다린 잡아. 이름 써 있는 놈 잡아야죠. 좋아. 아우 예. 너무 잘 나왔죠? 이거 그냥 먹어서 안 쓰더라도 가르쳐 주면은 겸치가 되기 때문에 법사의 용도 다 나왔죠. 나 얘도 안쓸 겁니다. 엔딩에서 이제 다른 애들 근황까지 다 나오는데 다 봤기 때문에 새로운 녀석으로 봐야지 이제. 어우 이거 서리거인. 아 잠깐만. 니가 먹어야겠다. 야, 메이슨 있어야지. 이렇게 돈과 경험치를, 야, 4480. 이렇게 많이 줬나? 이렇게, 원래 왜 이렇게 많이 줬나? 왜 저렇게 이제 마지막에만 많이 줬냐? 와, 뭐 무기 나왔죠? 길바닥에 이런 게막 나와요. 원에서 고생들이 거짓말처럼 이동하면 됩니다. 정문으로 가. 딱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갈까? 아, 밤이 되니까 이제 나오죠? 제가 얘기했던 그 녀석들입니다. 길바닥에서 둘라게타 보스랑 같은 경험치를 주는 괴물들이 나온다는 거. 야, 너 이제 옮겨야겠다. 안 되겠다. 야, 너무 거슬린다. 법사가 위에 있어야지, 사제보다. 너무 어느 편 들지 결정하지 않았어. 주인님의 뜻이다. 그냥 가죠. 경험치 먹고 싶었는데. 여관이냐 여기? 뭐 기억이 안 난다.
올라브드는 누구지? 아, 여기 뭐 일로 여기에 뒷문인가 있던 거긴가? 그렇게 안 되겠는 걸저 신경 쓸 수가 없다고. 가자. 그런 케이너. 가자. 너왜 자꾸 자꾸 버프 거는 거냐? 기분 나쁘게. 이거 지속 시간 무한이었나? 일단은 옮겨.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나머지? I have had to drop what you gave me. I have only two arms and no more space. 팔거다 가져가고요. 쪽지. 대박이 될거 어느 건지 알아봐라. 아, 알려줘라. 아, 이벤트 너무 많으니까 정신없네. 가자. Declare yourself. 상점 갔다 나가야겠지? 아, 뇌물을 주고 나간다. 잠깐만, 난 일단 상점에 들려야겠어. 아, 나 저거 전투 한번 했다고 돈이 지금 두둑해졌어. 산책로로 가. 산책로가 좀 멀기 때문에 상점에서 빨리 이동시키고요. 아, 경험치 많이 먹겠는데? 경험치 빨아먹어 줍니다. 3000, 3레벨 주문 3000, 2레벨 주문 2000. 좋은 주문이야, 먹어야 돼. 그렇지. 아주 귀찮아, 게임이 좀. 하는 나도 귀찮아. 그렇지, 6000? 어, 좋아요. 어, 겸치 많이 먹고 있죠? 야, 진짜 겸치 잘 먹는다. 3000. 1000. 4,000, 3,000, 좋아. 야, 끝내주게 먹는다, 진짜. 배때기가 불렀어, 아주. 6,000 남았어. 얘 빨리빨리 올려서, 재료 뽕좀 뽑다가, 레벨 락 걸리면은, 거의 락 수준으로 경험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 좀 해봐야겠어. 들어갈 것까지는 없고, 여기서 판매하자. Am I needed? 몸통. 황금 갑주, 황금 플러스 1 갑주 줘봐. 반지 빼고 1 갑주 먹고, 네가 먹어야겠다. 네가 먹고. I have had to drop what you gave me. I have only two 아, 뭐 이렇게 arms and 많어. no 별것도 more 아닌 space. 게 물약. 아, 불을 왜 자꾸 왜 들고 있어? 나름 좋아서 밸런스 조절하는 건가? 아, 니가 버려. 팔 가치도 없다. 소검. 아르베인의 민첩함. 하루에 한번 가속. 속박과 마비 면역. 아, 강력한 능력이죠. 소검류구요. 소검 쓰는 애 있냐? 소검 매주 필요 없어. 소금 쓰는 애 없으면 필요 없지. 판매하자. 쓸데없는 무기는 내어여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다싹 정리해서 다니겠습니다. 58 스팸 보석 검은 오팔 판매. 3000원짜리 알고 있는 마법 판매. 소금 판매. 잠금 해제 두루마리구나. 필요 없어. 철퇴를 안 했네 너가. 여기는 경비 나오지 않나? 자, 장비 주고. 경비 안 나와? 판매하자.
싹 정리하고 가야지. 앞으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여건이 될 때마다 이렇게 거래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450원 원거리, 원거리, 근거리. 너가 당군 끼고 있네. 너가 업그레이드, 너가 주면 되겠다. 마침 갖고 있네. 알아서 잘 자기 거. 가자. 평균치 지금 명성. 좋은 일도 많이 해줘야지. 야, 이래서 되게 많이 지루했던 것 같아. 아, 이 거리가 너무 멀어. 이거 그냥 좀 짧게 해주지. 다른 상점을 채놔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난리야 되게 괜찮다, 스펙. 난리한 됐고. 가자. 아, 또 나왔어, 이씨. 랜필드, 뭐냐, 쟤는? 야, 가서 걸 것도 없지? 아, 걸자, 그래도. 뭘 봐. 아, 언제 또 무슨 마법을 썼길래 못 쓰고 있어, 요시모. 민스크. 6초가 이렇게 긴가? 아, 야, 아, 씨. 미치겠네, 이거. 요시 뭐냐? 안 통해. 깜찍하게 말이야. 활쏘. 소금 플러스 2짜리 버렸는데 어떻게 바로 소금으로 갖다 들어. 가족 쓸 것도 없죠? 상태 이상. 이렇게 빅녀스를 매긴다니까, 법사가. 쟤부터 죽였어야 됐어. 왜 그래? 렌펠드야 중독됐어. 나 치료할 수 있어, 너. 아, 데려다 주겠네. 라일록에게 데려다 주라. 터져 죽은 거 아니지? 아, 뭐 퀘스트를 주냐? 라일록이 어디 있는 놈인데? 뭐 썼어 방금? 와, 공포 제거 자동으로 쓰네? 야, 개 좋은데. 아, 저 공포였어? 방어도 물약. 아, 별게 다 나오죠? 지혜 물약, 가수의 기름. 가수의 기름은 마법 가속보다 좋으니까 단순하게 배울 수 있는 거 가져갑니다. 아, 자식 이거 눈치 없이. 어디서 경험치 뭐가 된다고? 놓칠 수 없지. 책으로 먹는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두루마리 마법 배우는 걸로. 이것 때문에 법사를 여러 명 스카우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무거우니까 저것만 찾아줘야 되나? 퀘스트를 너무 많이 넣어놨어, 인간적으로. 의도는 알겠는데. 2000 3000 1000 2000 야, 잘 배운다. 3000 야, 많이 배운다. 벌써 만 가까이 먹었네? 라일록이 누군데 근데? 이벤트 시작되죠? 꿈이다. 내 꿈이다 이거죠. 계속 꿈을 꾸게 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로워. 나 좀 자게 둬. 캔들 킵이죠. 나의 고향 엘민스터.
얘가 주인공의 기억을 잃은 설정이었지. 잊고 있었어. 사례복? 사례복이 이모엔까지 죽이려고 했었나? 나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나? 이르니코스. 보스답게 얼굴 있습니다. 이르니쿠스가 이모엔을 죽이는 꿈. 이모엔 잡혀간 상황에서 이모엔을 걱정하라 이거죠 뭐. 가자. 얘 이름 뭐라고? 아 나 어디서 만났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부두지역 남서쪽에 그 녀석의 건물이 있다고? 갑시다. 이렇게 써놔야지. 얼마나 편해. 난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 나 퀘스트 깨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너부터 해방해준다. 중요한 퀘스트라고. 섀도우 시프의 영역이다. 난 레나르에게 데려갔었지. 난 자네와 있으면 꽤 안전하지만. 저 레나가 이야기를 해보자. 나중에. 일단 친구부터. 남서쪽에 뭐가 있다고? 이름이 뭔데 이름이? 라일록. 라일록의 집이라고 나오냐 혹시? 와 이거 그냥 다 나오네 한 번에. 크로멜의 집. 야 오랜만인데 기억 날라 그런다. 여기는 자주 왔었기 때문에. 여기 지하로 내려가면 엄청 센 언데드가 있거든. 언데드라고 해야 되나? 엄청 센 어찌됐건 녀석이 있기 때문에 자주 왔었거든요. 누군데 걔 이름이? 건물 앞에 있다고? 가보면 알겠지 뭐. 자 뭐 너도 뭐 팔았던 걸로 아는데? 도박김. 남편 죽었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야 바로 이제 미망인이라고. 아니야 이모엔 없다고 그냥 말이야. 재밌는 녀석이야. 내 눈이 먼 걸지도 모른다. 칼리도 죽자마자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안 되지. 방어자의 물량이나 가소의 기름 팝시다. 그리고 치유의 물약도 팔자. 돈이 중요해 지금은. 7,000원. 아, 돈 많이 생겼죠? 이거 아이템 하나만 바꿔줘도 그냥 게임 양산이 확 바뀌거든요? 어디 보자. 쓸만한 건 안 팔고요.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레벨 드레인 같은 거 다 하고 막 가서 회복하고 난리 지겼었는데 지하도 내려가고 추억이 막 떠오르는구만. 내가 글 읽는 거 싫어해가지고 계속 안 읽다가 짜증내고 내용 이해 못하고. 아 진짜 끔찍했었는데 게임. 이걸 또 하게 될 줄 몰랐어. 근데 재밌어. 길든 아이. 라일록이 어디 있는 놈인데? 있는 놈 맞아? 남서쪽에 있는 집이 어디야? 아 남서니까 이쪽인가? 여기는 이제 길드지. 섀도우시프지? 그쵸? 이쪽인가 보다. 불량배, 하층민, 평민, 이케르트. 여기 있냐? 아 여기 있다. 돌려줍시다.
도쿄에서 기쁘다. 경험치 14,000. 야, 이거 다 같이 먹는 거지? 노나 먹는 거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자 가자.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서 뭐 좋은 거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 이거 기억해둬야겠다 했었는데 너였냐? 여기였나? 룩은 좀 보여주세요. 아, 좋은 게 두루마리 이거였나? 있으니까 필요 없네. 보관하면 빨리 먹을수록 좋으니까 주인공에 넘기겠습니다. 나 껴라. 내가 기껏 얻어왔는데 네가 껴야지. 친하게 지내면 좋지 뭐. 아, 맞아 맞아 맞아. 이 녀석이 예전에 그 원에서 체력 4짜리였거든. 처음 내려오면 1레벨에 젠트 지금 과부 지나면 영영 헤어질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았거든. 나는 스킵하고 왔는데 자기는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심장도 없는 하퍼녀나. 하퍼가 뭔 소리야? 쟤를 도와준 게 문제다. 난 너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야. 매혹적인 생각이지만. 아, 친구 몬타로 납치됐어. 한번 알아볼게. 짜르 얼굴도 안 나온다? 짜르 얼굴이 왜 안 나오지? 나오지 않았나 원래? 얼굴이 있는 앤데? 일단 가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안 해도 어떻게 시간 지나면은 뭐 어떻게 풀리지 않았나? 아, 닐리야 이거 돌로 다니니까 너무 부담스럽네 쟤. 일단 관련 퀘스트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먼저 내가 원하는 거 먼저 깨겠습니다. 미리 깰수록 좋은 퀘스트부터. 나 벌써 7,600원이야 돈 너무 금방 모여. 가자. 이 오인팟이라면 질 것 같지 않다. 나 저번에 이거 좀 고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생했었나? 고생한 게 너무 많아서 다 고생한 걸로 느껴지는데. 너 어디를 간 거냐, 미니스크야? 어떤 충고를 해주려는 거야?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요긴한 사람, 미친 성직자. 잠깐만. 나 따라오는 거냐, 쟤? 따라오는 거지.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저런 사람 건들면 안 돼. 나는 퀘스트 깨러 가야 돼. 뭐 아무것도 주지 마. 갈 거야, 나. 떠납니다. 일로 가는 거 맞았지? 예전에 했을 때랑은 차원이 다를 거야. 어우, 야, 잠깐만. 이렇게 셌어 너희? 열심히 싸워봐. 아니 아니 버틸만해 버틸만해. 어우, 야야야야야야, 엄청 강해 엄청 강해. 요시모 요시모 괜찮니? 잠깐만 잠깐만. 오, 야, 제법인데. 하지만 안 되지. 우리 멤버 전사가 3명이거든. 얘도 전사잖아. 4명이거든요. 개싸움은 얼마나 센데. 안 돼, 쟤. 야, 이거 강화화살을 주네. 기본으로. 플러스 된 일무기도 주고. 가져가기 좀, 근데 좀 그런데? 무기가 좀. 화살 좀 그만 주어 죽고 다녀. 그지야? 아,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 가져가야 되나 이런 거? 쓰레기 담당을 너로 하자. 쓰레기 담당하고요. 소금, 화살, 화살, 탄환. 화살은 이 녀석 줘야지. 35개로 줬네. 아직 이거 끼다가 중요한 때 바꾸자고요.
가죠. 야, 발수 재밌네.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할 게임 못 되고. 여기 목책이 있나요? 우리 경비는 생각했고 성은 함락됐군요. 이제 구해내기 어려울 거예요. 목책은 서쪽에 있어요. 아, 원래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나 몰라가지고 엄청 뒤졌었거든요.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빈 곳 딱 한 군데 남기고 다리 좋은데 없는데 그 한 군데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욕하면서 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말해줘. 트롤들에게 습격을 받았다. 아, 그래서 불법 들고 있었구나. 이거 좀 위험하죠? 제가 지금 불이 없기 때문에. 트롤 경험치 많이 주는데, 약하고 경험치 많이 주는데 지금 불이 없어서 불검 사올걸. 7,000원인데 아니야,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제 목책으로 가서 정보를 구해라 이거죠. 이러면은 쉬기 전에 한번 세팅 바꾸자. 아, 너무 불은 좀 심한데? 너 불 관련된 거 없지? 그치? 얘한테 다 제거시켜야 돼. 아, 잠깐만. 마법화살도 거르고. 아, 다색분사로 가자. 이거는 데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완전 누운 다음에 부활하거든요. 시간 지나면은 완전 눕힌 다음에 부채꼬로 다 죽여야 돼. 염구 있지. 염구도 가져가야 되는데 감속을 빼. 감속을 걸 정도로 트롤은 세지 않으니까 가속만 있으면 되거든요. 가속 두 개에다 이렇게 해서 가죠. 지금 전사 계통이 꽤 많아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꿈 좀 그만 꺼라. 꿈 좀 그만 꺼. 이모엔 싹 잊고 지금 캐스트 깨고 있는데. 이 여인도 살아있기에 일종의 힘이 있다. 그냥 질병으로 몸을 잃고 가족 잃었지만 견뎌내고 있으며 자수성가했고 존경받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없애버림.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거역할 수 없었다. Destined to be forgotten. You are born of murder, the very essence of that which takes life. You have power if you wish it. Really? 날 꼬시고 있죠. 너는 이제 죽고 죽지 않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Your actions affect so many others than your. You will do what you must. 죽이려고 부른 거냐? You will accept the gifts offered. 몇 번을 죽이는 거야? 게임 사상 가장 많이 죽은 히로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 자. 불은 충분해. 트롤 죽이는 거 문제 없을 것 같고. 아, 여기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나와요. 다행이다. 나 2 하나도 기억 못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원은 내가 시참하려고 몇 번 켰었어요. 좀 많이 켰었거든요. 너무 학고방이라서 시청자 참여가 없었을 뿐이지. 평소에 보더랜드 같은 거 하면은 시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노보스랑 발더스가 인기가 없는 것 같아. 나 제노보스는 시참 많이 했거든요. 내 게임 사상 시참 가장 많이 한 게 제노보스인데 여러 명이서 하고 그랬는데. 그래, 시참 많이 했어. 나한테 할 말 없음. 민스크한테는 있지 않을까? 없어. 시작했죠? 경비를 지나서 대장님한테 보고를 듣겠습니다. 빨리 와봐. 어떤 일이 있었어? 트롤과 유한티들에게 포위당했어. 이 유한티라는 거는 몬스터인데 외모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네. 뱀이었나? 뱀, 파충류 같은 걸 거예요. 예, 파충류처럼 생긴 녀석이었을 겁니다. 트롤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방마다 싸웠고 필요하던 방법을 지켰어. 이 퀘스트가 은근 재밌습니다. 성을 탈환하는 퀘스트고 보상으로 이 성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되게 좋아하는 타입인데 세금도 걷기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만 깨면 돈은 이제 무한대로 수급이기 때문에. 아, 여담이지만 DLC로 넘어가서 이 지역에 못 오게 되는데 그때도 세금을 계속 걷고 있다고 얘기가 떠요. 좀 거슬리죠? 돈은 걷고 있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세금을 내가 와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싸웠는데 상대가 안 됐어. 뭐 이런 식의 내용이죠. 아라스 대장이 이끌고 있다. 남은 가족은 릴리아 아가씨뿐이다. 릴리아 아가씨가 희망이다.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죠. 덤블디에 이제 비밀 통로가 있다. 이만 가보겠네. 자네가 이제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돌격을 해서 도움을 주겠다. 그럼 말이죠. 하지만 왜 내 경험치를 얘네한테 넘겨야 되지? 내가 먹으면 이득인데. 나 지금 5인팟이라서 경험치도 5분의 1로 먹는데. 일로 가시면 됩니다. 야 이거 나 가이드 영상 역할 하고 있는데? 아 일부에서 좀 많이 헤매긴 했는데 기억하고 있잖아. 난 내가 좋아하는 건 기억하고 있고 이런 캐스트 좀 많이 넣어놔야 돼. 이거 얼마나 재밌어. 여기 맞는데? 위안가지 여기구나. 죄송. 아 생각보다 이쪽에 있군요. 난 이쪽쯤에 있고 여기쯤인 줄 알았는데. 아 갑시다. 데일슨을 찾아야 돼요.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도계도를 내려야 된다. 라고 하죠. 준비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까? 이게 지금 트롤이랑 한번 싸워봐야겠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네가 열 수는 없니? 당연히 열어야지. 얘가 이런 용도로 있는 걸 겁니다. 와 저거는 법사한테 주면 되겠다. 근데 법사가 쓸 짬이 날진 모르겠네. 굳이 필요 없는 것들만 있죠. 자리도 지금 없는데. 야 퍼프 걸고 하자 온 김에. 너 도움이 많이 되는 놈이야. 이모엔이 빠진 역할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어요. 풀 거 풀으면서 법사로 싸우면서 초반에 큰 도움이 되는 동료죠. 야! 이게 트롤입니다. 생긴 게 되게 이질적이죠. 자 이렇게 때려서 완전 제압을 하면 누워요. 이 상태에서 불을 씌워줘야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가자. 불 화염 무기가 있으면은 좋은데 너 뭐하냐? 아 뭐해? 야 6초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뭐한 거야? 아 진짜 이상한 놈이네 진짜. 부채꼴로. 아 잠깐만 내가 마법을 잘못 가져왔다. 아 잘못 가져왔어. 아 잘못 가져왔다. 잘못 가져왔다. 내가 착각을 했다. 부채꼴로 불 쏘는 마법이 있거든요? 그냥 착각을 했는데. 아 왜 냉기냐? 불이면 얼마나 좋아. 좋아 빨리 대기하자고. 어 유한티 나왔죠. 얘가 이제 파충류처럼 생겼죠. 뱀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었구나. 좀 매갈이 없게 생겼다. 야 버프 거는 것 좀 봐. 겸치 얼마 주니? 1500이나 줘? 아 너무 달달하잖아. 자주 쉬어야겠는데 여기서. 그리고 전투력 보다시피 버프를 걸 것도 없죠. 버프 최대한 안 걸면 싸우겠습니다. 버프를 너무 자주 걸면은 중요한 때에서 못 거는 것도 있지만 지쳐버려서 애들이 기분은 진짜 떨어지거든요. 지침이 떠버리면은 이제 반달 모양이 떠버리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근데 걸어놔야겠다 이거. 좀 많아서 안되겠다. 야 왜그래. 내가 칼 파니까 지금 시위하는 거야? 소금질이 어디다 대고. 됐죠? 여긴 최종 보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먹을 거면 먹고 하겠습니다.
데일슨. 고마워요 데일슨. 그러나 지금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 고용인들이에요. 거짓말 하지 않아도 돼요. 경의를 표할 필요 없습니다. 이모님은 하인들을 갑자기 좋아하지만 난 달라요. 그러니까 이모가 나쁜 여자다 이런 말이죠. 무엇을 숨기는 거예요? 아, 제가 착한 녀석이다. 하위계층 언제 자기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 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모 욕하니까 싫어하죠? 이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가족이라 미워하지 않는. 아, 손해보는 성격이죠? 지하실, 지하실이다. 그래, 도리깨. 여기서 먹은 도리깨로 내가 이제 공격이 안 되는 몬스터를 잡았던 것 같거든요? 정말 강해도 이제 공격 아이템 등급에 따라 공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사람이야 데이슨. 그리고 좋은 아이템들 좀 천천히 먹겠습니다. 파밍하는 맛을 살리기 위해서. 카르소미어 같은 거. 출발하자고? 개가 이제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고마워 데일슨. 불을 사용하라. 뭐 주지 않았냐? 아니군요. 여기서부터 갑시다. 맵은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었던 걸로 기억을,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이거 보호된 거였어? 어떻게 열었었지? 아, 이런 세세한 건 기억 안 난단 말이야.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이걸 알아야지 이제 가이드인데. 됐어, 우리 같이 함께 풀어나가는 걸로. 아이템 필요 없고요. 새하해가지고 구분이 한가. 올라가는 길이 오른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데도 있었나? 오른쪽 저쪽 끝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쪽에. 너가 더 잘 따냐? 아, 너는 지금 듀얼 클래스를 못 쓰는구나. 너밖에 없네 이만. 잠옷에 딱 마법 풀 마법 나 해버렸다고. 네가 열어줘야 돼 진짜로. 기적을 보여줘. 안 되겠구만. 힘으로 가자. 보여줘 힘의 차이를. 와, 20으로도 안 돼? 디비니티였으면 때려 부셨다 그냥. 아, 한심. 근데 절로 굳이 안 가도 똑같을 거예요. 여기로 가나 똑같은 걸로 압니다 나는. 가운데가 좀 거슬리는데. 함정이 있던가? 얼음 트롤. 이 다리로 오죠? 누가 없애는 거야? 그렇지, 일단은 때려 눕히고. 한꺼번에 염구로 제압하자. 딱 예쁘게 있네. 좋아, 다 나와봐. 그렇지, 깔끔하죠. 겸씨도 많이 먹었고요. 겸씨가 한 번에 죽을 때 들어오니까 보기 편하다. 이런 거 이제 불타는 손으로 제압해주고. 아, 너무 편한데? 너무 스무스하잖아. 이거 혹시 부족해서 못 잡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대기하겠습니다. 또 꿈꾸니? 그만 꺼라. 지금 시대가 지금
우리 멤버들 다 끌고 왔죠? 파티? 자꾸 저 악마 힘으로 유혹을 하죠. 저 지금 제 캐릭터죠? 아, 내 캐릭터가 눈에 띄는 게 아니었으면은 구분 못했을 거야. 야, 마인드 플레이어 있네. 이게 이제 저기 있는 저 방금 죽은 어 두 번째로 죽으네. 제가 이제 발더스 게이트 3 트레일러에 나온 녀석입니다.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그때 보는 걸로 하죠. If only to protect the weak that fell because of you.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지. 이제 꿈 그만 꾸자. 나 돌아버리겠다. 꿈 그만 꿔. 아, 듀얼 그래서 네가 풀려야지. 내가 이제 도적 능력을 좀 쓸 텐데 지금 점심 많이 먹는데 잘 안 풀린다 야. 얼음 트롤. 그렇게 입구에 싸워야겠냐? 가속도 빼버릴까? 가속이 쓸 만큼 얘네가 세지가 않네. 봐봐, 너희 동네 다 털어 가는 거야. 야, 고용인이 지금 고용주가 고용인의 지금 아이템 털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야, 월급 좀 좀 챙겨줘라 잘 좀. 야, 이거 너무하네 얘. 돌파 나왔어. 대박. 아, 이거 얘 가져가야 되나 이거? 아, 얘 돌파 너무 좋은데? 돌파는 솔직히 원탑인데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면은. 어, 돌파 너무 좋아 지금. 법사를 얘 빼고 기용할 건데. 아, 돌파 아껴둬야 되나? 아, 일단 배워. 어, 5000인데 돌파는 배워도 일단. 야, 무슨 저런 거를 갖고 있어. 야, 경험치 들어오는 클래스 좀 봐. 두 명 레벨업 예정. 예스, 똥뚜관에서 아이템 빼가고요. 이제 메인 홀이죠. 보통 퀘스트가 이제 성주 퀘스트가 몇 개 있는데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곳은. 정문으로 나가면은 개가 있다 그랬나? 뭐해봐. 야, 함정 해제 경험치 좋다 야. 저렇게 많이 주는구나. 나는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당근 플러스 2 잡템 담당한테 넣어놔. 넣어둬 버려. 열발이야 열발은. 저기 아래쪽에서 올라가던가? 열어줘. 여기 보스급 나와도. 아, 뭐하니. 그 정도는 이겨야지 알아서. 다 들어가. 요심 잘 싸운다. 요심호 DPS 미쳤는데? 요심호 주제도 모르고 엄청 강하잖아. 저런 담당이 아닌데 말이야. 올라가면은 이제 진행이 되죠. 아래층은 별거 없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경험치를 내가 다 먹기 위해서 정문 안열어 줄 건데 정문 쪽에 그게 있거든요.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먹도록 하죠. 열어줄까 그냥 간 김에? 위까지 안 올라가던가? 성가신가 하나 나왔지? 트롤보다 약간 높았나? 그럼 주는 거? 좋아. 혼내줘. 5000. 드루이드 진짜 빨리 업하긴 한다, 인간적으로.
타코 레벨업 몇이냐 타코? 8이야? 야 괜찮네. 저쪽 언제 풀리냐 10레벨이면은. 야 5레벨 주문 1레벨 좋죠? 황송하죠 그냥? 어 이렇게 가자. 아랫단계 마법은 좀 걸러나. 이거 별로 쓸모 없었거든요? 저거 도가나 하나 더 넣는 게 낫겠다. 5레벨 주문이 풀렸죠 지금. 야 5레벨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르스케이트 1에서 제가 쓰지 못했던 거고 단순하게 사제는 7레벨까지밖에 주문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주문이죠. 강철 피부 곤충 때 이런 이제 곤충 같은 거 동물 같은 거는 뭐 드루이드 전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에다가 곤충 주는 건가? 어, 투명화도 같이 걸려버리죠? 어, 괜찮네 능력. 동물 소환, 마법 저항. 야 이거 좋다. 근데 집단 치료가 사실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거 많이 썼거든요. 아, 이거 은근히 좋아요? 27점 픽시 가루. 야 이것도 드루이드 전용인가 보다. 아군은 모두 투명하게 된다. 그래? 어, 때리지만 않으면 안 걸린다네. 하퍼의 부름. 하퍼의 부름. 어. 10점의 생명점을 바쳐서 살릴 수가 있는데 생명점 1점밖에 안 되고 부활 직후에 좀 약하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완전한 부활 같은 게 있어도 전 잘 안 씁니다. 아이템 쓴 다음에 다 다시 장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죽는 걸 목표로 해요 저는. 귀찮아 너무. 귀찮아 개귀찮아. 야 치명상으로 할까? 치명상으로 하자. 팔 너무 긴데? 야 5에다가 전체면 이게 나아. 마법저항도 괜찮은데 왜 하나냐? 아 하긴 단체는 너무 세야 사기지 그러면은. 여기였나? 어 있죠 지금 동물들. 동물들 어쩌라 그랬지? 기억 안 나는데 나? 이거 위로 가면 트롤이 있습니다. 아 나 겸치 먹는 거 너무 좋아 이런 게임. 아, 키우는 재미가 있어. 취향이 좀 그런가? 이런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RPG 게임. 나 원래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나 다크소울 로데스런 낄 때도 레벨업 하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낄 때 막 레벨 오르면은 약간 체력도 있고 야, 그러고 이제 죽었을 때 허망했죠. 어, 그리고 로데스런 성공할 때는 그냥 닥돌에서 깼기 때문에 빨개 벗고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 그럼 피지컬 게임은 키우는 맛이 없어. 이런 피지컬이 1도 필요 없는 이런 게임 여기 이제 열려주면은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맛있지 않나. 열어줘봐. 어차피 겸씨는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막혀있죠? 여기도 뭐 다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야 신나게 싸우고 있죠? 야, 내가 먹어야 된다. 우리가 먹어야 된다. 유한티야 선 넘는다 너 공격. 자 잠깐만 강력한 거 먹어. 강력한 거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우리가 먹어야 돼. 그렇지 5천. 어째 쟤네가 생겨서 더 힘들어졌던 것 같은데. 아, 가자. 저기 좀 그렇지. 봐봐, 오히려 손해라니까 얘네가 부활한 게. 사제 주문 중에 화염 칼날 있었는데 그것도 쓸까? 아 사야 안 써. 쓸 필요 없어 닐리아 있잖아.
역시 귀족 자제라 그런지 마법도 쓸 줄 알고 얼마나 자제다능합니까. 이런 막타를 얘네가 치니까 내가 겸시 못 먹는단 말이야. 그렇지. 겸시 내가 먹었다. 가자. 아예 죽었어? 에이, 화염 화살 있네? 화염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구나. 와, 너 있었어? 화염 화살? 이렇게 많이? 아, 나 지금 다 빼놨지. 아, 됐어. 화염 화살까지는 필요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올라갑시다. 이모님 찾아야죠. 야, 너무 체력 넘사벽으로 높다, 진짜 주인공. 미개. 아마 내가 기억에 여기 이모님 있던 걸로 여기쯤에? 아래 먼저 보죠. 어차피 다 보면은 이득이니까. 싸울수록 이득이지. 싸우는 거 재밌어. 5인팟 하니까 재밌다. 솔플의 그 약간 이제 간당간당한 맛이 있거든요. 켄사이 솔플 했을 때 그 혼자 들어가서 스킬 빼고 다시 들어가 싸우고 이 간당간당한 맛이 있는데 또 다른 맛도 있네. 재밌네요. 이렇게 이제 조합이 짜여진 전투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나의 이제 덩어리가 돼서. 뭐가 어딜 봐서 얼음 들어올린 거냐 근데. 야, 좀 지그럽게 생겼다 얘네. 나와. 나와, 잘 빠져나간다. 야, 너도 잘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아, 민크즈냐 이번엔? 가속 쓸 것도 없다. 빨리 눕혀놔. 어. 야, 뭐야? 새끼 트롤 둘 뭐야? 아, 이게 나오면 주문수가 부족한데 좀. 화염화살은 됐고, 그냥 이거를 좀 넣자. 이렇게 하고. 700이나 줘? 가자. 집단 치료는 자동으로 안 쓰는 걸로 압니다. UNT 마법사.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돌피부야? 이게 뭐였지? 능력이? 저런 녀석 잡는데 뭐 써야 되냐? 야, 뭐 해봐 일단. UNT 따위 잡는데도 뭐 써야 되냐? 야, 써줘. 그런 거 쓰지 말라고. 소금 지금 팔았다고 항의하는 건가? 원래 세금이 들어오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특이하죠? 대지정령 소환. 좋은 거 나왔네요. 좋고 흔하니까 딱 경험치 먹는 용도죠? 그렇지. 5000. 아, 너무 좋다. 이게 내려가는 데고. 여기도 저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치, 있죠. 알뜰하게 다 먹어줍니다. 2대 경험치 놓칠 수 없어. 뭐, 다양한 멤버를 키우려면은 알뜰살뜰하게 다 먹어줘야 돼. 열심히 먹어서 방출하는 약간 이상한 면이 있긴 하지만. 좋아, 가자. 가속의 추가 공회로 쉽게 쉽게 잡아주고요. 아래 갈 수 있던가? 기억 안 나는데? 다른 문으로 갔어야 됐나?
이거 2층, 3층 그렇게 있던가? 여기 이게 다겠지? 중요한 건 좀 나중에 가고 가속 한번 더 때리고요. 가자. 아 왜 요시모가 안 걸렸어? 쌍수든 애한테 가속을 안 주면 어떡하니? 아 참나 이씨 이해가 안 되네. 가자. 화염마살 20발 있었는데 됐어 그냥 가. 무슨 화염마살이야? 경비병. 아우 감사합니다. 영주님 여동생이지만 골칫거리에요. 구해주러 온 거예요. 네 지위를 지켜서 노력을 해라. 어 근데 이모가 또 닐리알 좋아하네? 의외로 서로 좋아하는구만. 성격은 많이 달라도 필요도 가족이라 이거지. 지하에 잡혀있어. 바로 극딜 넣어버리죠. 약간 미드에 나오는 극딜 넣는 동영인 같은 느낌이. 야 닐리야 무게 제한 걸렸냐? 뭐 왜 못 움직여 얘? 바보 됐어? 여기에도 길이 있던 걸로 알거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어디 길이 있던 걸로 아는데. 어 여기 있죠? 지금 갈 데가 아니고 다 뒤지고 갑시다. 나는 경험치를 원한다. 다 데리고 와. 태워버리겠어. 이번 네가 활약할 차례요. 가라 가라 가라. 태워버려. 찔러 찔러. 그렇지. 능력 좋은데. 아 맞다 너도 지금 사제 거 쓸 수 없구만. 너 몇 레벨 때 쓰냐? 아 왜 저렇게 레벨 제한 높았어? 나 쓸 수 있을 줄 알았지. 여기로 어떻게 가더라? 태워버려 태워버려. 아 좋다. 야 마법 쓸 것도 없고 좋네 아주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데 나오는데 유한티 싹 다 잡고 가자. 가속 쓰고 너까지 다냐 닐리야? 다 좋아. 야 경험치 아주 황홀하구만. 아예 맞는 소리 되게 비쳐 그 시기 하네 좀. 고라이온을 봤던 게 기억나. 서고를 벗어나 이제 위화감이 느껴져. 좋은 소식이구만. 칼리든 좋은 삶을 살았어. 아, 나 칼리든 나름 정이 갔었는데 그 힘이 약하지만 파티에 이제 하나된 힘 버프를 받아서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선천적인 이제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파티의 강함 느껴지는 걔 하나 때문에 내가 약간 버프를 거는 재미가 있었는데 좀 아쉽네. 약간 어딘가 모자란 동료가 좋아 나는. 약간 야 개성이 좀 있어야지. 다 그냥 더럽게 세니까 다른 애들은 아, 별 생각이 안 들어. 약간 특징이 좀 있어야지. 뭐 지금 아무것도 없었냐? 갔더니 한번 돌아서 왔죠? 저기 어떻게 가더라? 환영으로 갔나 내가? 어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충성심이 그래 저장하려고 데려갔다 지하에. 야 그렇네.
세바스찬 같은 집사 있었을 거 아니야. 오야 지팡이 나왔어. 아 지팡이 좋아하지. 근데 하필 냉기 기둥이네. 개인적으로 연구 지팡이가 제일 좋은데. 아 지금 못 따죠? 어 중앙으로 왔습니다. 아 중앙에서 이어지는 거였나? 어떻게 갔지 여기? 여기를 혹시 환영으로 갈 수 있냐? 아 갈 수 있네. 닐리아가 있기 때문에 닐리아가 다 풀어줄 겁니다 아마도. 닐리아 빠지면은 동료 어떻게 보충하냐. 플러스 2짜리 하나 나왔고요. 피곤하니까 쉬어주고요. 다시 버프 걸어주고요. 좋아. 아 너무 좋은데 지금 조합. 클라이커스. 클라이가 당신이에요. 현혹당한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 자자자. 쟤 어떻게 못 풀어주냐 그러면은? 어 어떻게 풀어주냐? 나 모르겠는데? 나 쟤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어 쟤를? 나 그런 줌을 안 갖고 왔어. 나 저 풀어줄 생각 없었어. 애초에 지금 단계로 풀 수 있나? 마법패치라도 써봐. 너가 가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한번 써봐 해제를 그러면은. 아, 나 기껏 해놨더니. 안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야 때리지 마. 안 풀리네? 오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 대박. 진짜 풀리네. 어페제로 정신 이상이 풀려? 내 생각에 현혹되었어. 22,550. 너무나 감사하다. 이제 내 부하네 그러면은. 토갈 그 어디있는지 모르. 도리깨를 찾고 있어. 그 도리깨가 우리를 도와줄거요. 도리깨 산성. 이거 얘 죽여도 얻어져요? 아 좋아 잘했어. 와 대박인데? 구석에 찌그러졌어.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자고 일어나. 22,000 먹었어 나. 야 3만 먹었다 오늘. 야 너 진짜 상한 났다 야. 드루이드가 초반은 진짜 잘 키워지네. 14, 16이었나? 어느 구간에서 느렸던 걸로 아는데. 갑시다. 지하를 어디로 들어가던. 여기서 일로 이어지나? 계단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 너희? 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 더럽게 뭐네. 버프 걸고 가자 야. 버프 걸어. 가자. 아, 나 쟤 전에 죽였었던 것 같은데? 야, 마법해제로 풀린다고 상상도 못했어. 그냥 한번 해본 건데 할 게 없어서. 내려갈 수 있네? 여기가 이제 그 골렘 나오는 데였을 겁니다. 그쵸? 이 골렘이 내가 알기로는 도리깨로 죽여야 되는데 철퇴 같은 걸로 타격 데미지 있는 거. 겸치 먹고 싶은데 얘네? 어 지금 전투방 쓰라고 준 거죠 지금? 활 나왔고요. 이거 하나 먹을 때마다 한씩 풀이던가? 관심 없어 다 죽여. 취소. 이거 내가 알기로 철골렘은 못 넘어가고 철골렘은 내가 못 죽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아이템이 없어 그때. 둘 풀렸죠? 때려봐. 요시모는 못 때려. 어, 요시모는 때릴 그게 없어. 다른 놈들. 야, 너 철퇴로 때리는 것 봐. 야, 센스 있다 얘. 나 철퇴 버릴라 그랬는데. 와. 무기 등급이 높으면 때려지는데 지금은 철퇴로밖에 못 때리죠. 등급이 낮아서. 안수치료. 좋아. 그럼 몇 주냐? 이런 애들 좀 많이 줘야 돼. 많이 주는 걸라. 8,000.
아 너무 호불호야 얘네는. 얘네는 마법도 안 통하던 걸로 아는데 나는? 일단 활은 먹어야 돼. 돌이키가 있어야 된다 진짜. 철골이냐? 잠깐만 나가봐. 일단 나가서 철골렘부터 죽여. 가 나가 빨리 나가. 이상한 기술 쓴다고 봐봐. 요시모 마.. 야! 하.. 활에서 저거였어? 일단 이거 먹고 둘 제거하자. 어 제거해. 어떻게 빨리 제거했냐? 누가 때린 거냐? 자이.. 빈스크가 다 죽인 거야? 감속 걸렸어. 대박. 다 나와. 다 나오고 네가 맞으면은 도로 무이거든? 도망가야 돼 알지? 도망가야 돼? 도리깨를 도망가. 일단 철골렘은 못 와. 못 오죠? 아, 얘 지금 체험 만나서 괜찮아. 아, 지금 때려봐. 지금 너밖에 못 때리는 거야? 냉기 피해 1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야, 너무 세다. 너무 주사위 굴림이 심해.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와, 이 앞에 있으면 철골렘 스킬 때문에 맞을 텐데. 아, 다 모여봐. 가속 먼저 걸어두자. 바로 싸울 수 있게. 그리고 방어의 조화를 써야 될 것 같아. 어, 아니 방어의 조화를 들고 와. 이거 대신에 님프 소환해도 못 싸우겠지? 따로 필요한 게 있을까? 동물...은 모르겠는데 동물이 잡아줄까? 일단은 쓸 수 있는 거 써봐. 어, 당장은 뭐 너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소환으로 그 동물 몬스터 소환을 해서 오우걸 소환하면 오우걸가 이제 타격들을 꽂거든요. 그 맹점이 있긴 한데 뭐 소환 1일 말고 2 없냐? 에이 1이라도 가져와. 아, 이거 애매한데 그냥 일단 걸러 써봐. 근데 돌골렘, 흙골렘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철골렘을 모르겠다. 철골렘 되는 걸까? 지나갑니다. 흙골렘 오라 그래. 졸라 빨라. 야 진짜 세다. 치료 흡수하는 것 봐. 안 통하잖아. 어, 안 통해. 파멸 쓰고 저는 뒤로 살짝 빼서 자일이나 해. 아예 딜 안 들어가면 버프 거는 거 의미가 없지. 아 너무 잠깐만 거기 있으면 안 돼 지금. 때려봐. 아 너무나 할 거 없는데? 심하게 없는데 지금? 아 돌피부 지금 쓸 때가 아닌데 왜 썼냐? 능력으로 데미지 줄 방법이 없고. 아 일단 때려봐. 아. 요시모 무슨 40군데 한 방에 죽어. 아 이거 좀 오반데요? 활은 먹고 싶은데. 내 철퇴를 돌이킬 가져와야 되나? 어 너무 너밖에 딜을 못 넣으니까 너무 헬게임이야. 가봐.
I'm ready. I can dance on the head of a pin as well. I'll see to it. Something is wrong here. 한 방이지 거기서? 어. 아 너무 센데? 이게 훨씬 센 것 같아 다른 애들보다? 그렇지 도박이 몸빵일 때 넌 안 수치로 하면 싸우면 되니까 그냥 맞들 꽂아 그렇지 이 정도면 철골렘은 못 건드려 너무 강해 얘는 걔 아쉽지만 걔는 놔줘야겠어 경직이라도 넣어봐 어 그렇지 8000 와 강하다 철골렘 살아있는데 뜨지도 않죠? 갑시다 경춤 잘 먹었고요 그래도 먹을 거 먹었다 또 이거 얼음이었나? 마지막 거? 아 번개가 아니라 산성 껴있었구나 이상한 것 너무 많아 됐어 일단은 가자 어. 아니 아니 이거 이건 있어야 돼 인간적으로 저건 해야겠다 야 하루 더 줘 어. 내게 싹 해버려 할 때 해버려 그냥 어, 저거 안 떠서 너무 좋네 성취라 그런지 와 너 이거라도 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허리 약탈자 어.. 나 냉기 피해 산성 피해는 들어가겠다 한 더 자 무릎 파괴자 어 저거 들어갈 것 같은데 엘프의 화살 플러스 4짜리 아.. 어썸하죠 형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자리가 왜 이렇게 자리가 없는 거야 버려 아... 그지게 한데? 철골렘은 못 이길 텐데? 어 확실하게 돌이끼 일단 먹어보고 돌이끼 먹은 시점에서 내 생각이 끝날 거거든요? 이 캐스트가 그냥? 형체 캐스트 끝나면 저기 가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포기해 어, 전에도 못 잡아서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다 가자 아 여기로 가는 거지? 지나가는데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막? 골렘이? 해코지 안 하는구만 일단 여기다 끼고 있어 어, 이거 하고 싸우고 혀꼬 있는 것 봐 야 돌이끼 어디서 먹었지 이거 또 있을 텐데 야 40%는 있어? 돌이끼를 아래층에서 만들었었나? 화염화살 돌이깨를 만드는 법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왜 기껏 바꿔놓으니까 또 죽고 난리니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 안되겠다 야 오우 야 오우 야 잠깐만 찔러 신명나게 싸우는 거요 그렇지 자이라 왜 그딴 거 들고 싸우랬지? 어우 야 어썸하다 어우 야 지하라고 이거 겸시 퍼주는데 너무? 나는 황송하지 요시모 몸 많이 약한데? 좋아 좋아! 아 여기 그거 나오던가? 원에서 안 나오는 막 정신이 상관 녀석인데 여기서 안 나오겠지 던전 아닌데? 이게 집 지하일 뿐인데 그런데 안 나오네 다음 맵에서 짜잔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싸워!
점사한다. 이런 거 하나씩 보내줘야지. 얘부터 요시모 빠지고. 저 녀석 좋아. 아, 야, 빨리 죽여. 아, 야, 그걸 이제 와서 맞춰버리면 어떡하냐. 에스 깔끔 3500. 아, 돌이켜 만드는 게 기억이 안 난다. 여기 파츠 여기 있겠지? 검색 좀 해보자. 나 철골렘 잡아보고 싶어. 저번에 못 잡았기 때문에. 아, 여기 이름이 뭐죠? 아르니스 성체. 드 아르니스 성체. 도리깨. 도리깨 안 나오네? 도리도 안 나오고. 잠깐만. 안 나온다고? 어디 보자. 이거 도리깨가 아니라 이름이 뭐였지? 일단은 도리깨 맞는데 도리깨가 안 나오는데. 근데 도리 자체가 안 나오는데. 도리깨는 안 깬 건가 사람들이? 나만 먹은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없어? 도리깨를 미리 먹고 오는 여기 이거 얘네들이었어. 얘네들 안 돼. 얘네들 어떻게 잡지? 쟤네 좀 센데. 쟤네 정신 이상을 써서 조금 불편한데 나. 얘네를 그게 접는 법, 잡는 법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투명화가 없냐 지금? 너가 이제 단체 투명화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깐만요. 픽시 가루. 벌써 이렇게 시간 지났어? 많이 하긴 했다. 뭐였어 방금? 문 여는 것도 설마 소리에 취급되냐? 아니지. 내가 알기로 얘네가 경험치 되게 많이 주는데 죽이는 법이 있거든요. 이 맵에 있는지 모르겠다. 봐봐. 어디서 뭘 하면은 이거였어. 이거 먹을 것을 많이 놓아두면 유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밖에서 개를 죽이고 뼈다귀를 가져와서 유인하는 건가 보다. 개 있었죠, 밖에. 뭔가 좀 귀찮은 게 있었어, 퀘스트 중에서. 이건 내가 기억이 나. 도리깨도 아예 만들... 지금 저 녀석들은 너무 위험하다, 지금. 내가 버서커였으면은 들어가 다 때릴 줄 알았을 텐데. 경로 쓰고 지금은 쟤는 위험하다. 일단 나가자 그러면은. 좀 이거 좀 번거로운데 한번 싸우고 갈까? 남아있지, 그치? 한번 결전을 펴봐. 곤충 같은 걸로는 딜 안 들어가냐? 곤충 소환으로 이건 써야 되고 와우 폐지는 됐고 곤충 소환 한번 때려봐. 이제 버프를 싹 걸고 자 소환 일단 소환을 먼저 땡겨. 소환 순 금방 죽으니까. 너 왜 소환 소환 안 해놨어? 아, 이거 이렇게 갖고 있냐? 일단은 이렇게 많이 자도 꿈 한번 안 꿔. 꿈 그렇게 많이 꾸더니.
님프를 일단 소환해. 이게 소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쓰자 이거. 흑표범 미친개 특공대원 오그릴론. 오그릴론 주먹으로 때리는데? 아 몰라 일단 가봐. 때리고 넌 빠져 그냥. 아예 싹 빠져. 이제 쓸 거야 그거를. 너는 돌이 이걸로 바꾸고 너는 저걸로도 안 때려서 지금 수업을 안 하는 건가? 아, 이렇게 일단 다 때리고 준비해 신성한 그거.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일단은 신성한 거. 야 뭐야? 아 다 독 걸렸네? 어 데미지가 들어가는 녀석이 있네? 야 근데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야. 도구로 그냥 다 죽여버리네. 릴리아 마법 들어가나만 확인하자. 마법 저항이야 완전히. 인간적으로 불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철인데 완전 딜 못 넣어. 어, 엄마 잘 버틴다. 얘는 지금 거르고 잠깐만. 지금 저 녀석은 손대면 안 된 나무고. 혹시 곤충 소환으로 가능하냐? 어. 뭐하니? 곤충 소환 데미지 들어가냐? 아이템만 있으면 그냥 다 씹어먹는데 그냥. 아이템 자체가 없어. 완전 저항인거요? 완전 저항이네 진짜? 와 이거 강력하긴 하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세긴 하네. 가자 걔 좀 그만 건드려.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걔 안 간 데 없잖아. 그리고 어, 돌이깨 준비 먼저. 이 도박힘의 이 카발리어의 내성 굴림으로도 힘들어. 면역과 내성 굴림으로도 터무니없는 녀석들이야. 아 저기 뭐 있네. 여기서 요리하는 거였나?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요리 여기였나? 가봐 한번. 어 돌이깨 만드는 게 여기서 되는 건가? 이것도 열어야 되고 조금 불편하구만. 릴리아 일로 와서 건드려봐. 오 이제 열리네? 뭐냐? 왜 무너져 있냐? 영겁의 돌이깨 용광로의 머리 부분을 찾아서 가져야 된다. 지금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버리면 내가 좀 당황스럽지. 찾았어. 개 어이 상실 진짜. 와 뭐냐? 목걸이 좀 열어봐. 너무 좋다 야. 아 근데 이거는 사용이네. 너가 지금 목걸이가 없지? 줘라 그냥. 이렇게 된 거 가능하냐? 아 나왔어 겸씨. 3짜리 돌이깨입니다. 가시철퇴류고요. 감속시키고요. 돌이깨는 너무 좋아서 돌이깨를 안 찍어도 쓰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방패라도 좀 넘겨받을까? 야 도전하러 가자.
개도 잡고 일단 나가서 나가서 이제 애견가한테 개를 공격하게 하다니 맘에 안 드는데? 저기도 요리해서 갖다 놓으면은 이동하고 그 사이에 진행했던 걸 기억을 해요. 맘에 안 드는데? 개는 살려주자. 나 개 좋아해. 어 여기서 개 죽여서 시체를 여기서 요리했던 걸로 아는데 가자! 저런 거에 굴해선 안 돼. 카발리어가 철골렘한테 이미 집마당에 저 녀석한테 질 수 없어. 다 이기고 간다. 힘으로. 저 이길 수 있을까? 아, 너무 답 없는데 솔직히 말해. 이거를 어 소환은 진짜 노답이고 어 세팅 다시 싹 바꿔. 아예 회복을 해야 돼. 너의 그 소환은 의미가 없어 지금. 손 안 찍혀있네 지금. 내 손 걸림 없음. 자기 변이. 저걸 어떻게 뭘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냐 진짜. 감도 안 온다 정말. 이것도 다 안 통하고 이게 필요가 없어. 림프도 필요 없고. 이거 좀 해린걸? 쟤 맞출 수 있는 반지를 안 준거냐? 대지의 정령이 아닙니다. 저 조골렘들은 여담이지만 방어도 플러스 1. 법사 줘야죠? 야 법사 방어력이 엄청난데? 돈 얼마 있어 지금? 돈은 뭐 먹은 게 없는데 그래도 9,000원 있네? 야 돈 너무 많이 준다. 이거는 이제 가면 깨는 거기 때문에 갑시다. 아, 못들 하니 못들 하니. 잘 생각해봐. 저 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독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 얘까지 쓰면 한번 제거되죠 독삭.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자고. 축복은 너무 오래 걸려. 일단 가자. 너 왜 여기 있어? 돌이게. 들어갔어요. 감소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돌이께 데미징은 이 한 칸은 무조건 1이라고 달면 무조건 한 칸은 까지는 거고 데미지가 들어갔다는 인식이죠. 돌이께 데미지는 속성 데미지만 바뀔 거예요, 아마. 어, 세 개가 다 바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때려 봐. 면역이라고? 세타 면역했다고? 아, 타격 데미지 들어간 거야? 야, 그러면은 낫지. 이거는 지금 사이에 뭐 해줘야죠. 지금 얘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해야 돼. 파멸 일단 걸어봐. 파멸 저항할 것 같은데? 그래도 써야 돼. 할 게 없어. 너가 너무 여기서 할 게 없는데? 아 일단 그럼 가만히 있어라. 숨이나 쉬어라 그냥. 야 감속 좋다 야. 면역한 거지 지금? 저항했죠 지금. 대실패했구나. 너 나무 피부 안 들고 왔어? 알았어 싸워보라. 때릴 만큼 때리고. 어 좋아 좋아 데미 들어가고 있어? 이기겠는데 철골렘.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 감속 걸었는데 아깝다. 야 도망가 일단. 도망가 빨리 가. 통 누가 걸렸어 지금? 하나, 둘. 안 걸렸지? 어디 있어? 얘랑 제조 빨리 불러.
이거지? 어. 빨리. 그렇지. 풀렸냐? 안 풀렸으면 신성한 공기 쓰면 돼. 아, 잠깐만. 어디 가세요? 너 어디까지 갔냐? 도움, 너 도움 안 되는 건 나도 아는데. 싸워야지 그래도. 야. 감속 걸어. 걸린 건가? 어, 좋아. 이기겠는데? 도리깨로 이겼어. 아, 도리깨 이렇게 효율적이었나? 도리깨 좋은 건 나도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겼네 그냥? 와, 이길 정도였어? 너가 뭐 안 해도 되겠는데. 방패나 서버 한번. 아, 너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안 썼네 지금. 야, 저 도리깨 좋긴 하다. 야, 도리깨 찍을 만한데 이 정도면. 도리깨 자체를 안 좋아해서. 아, 좋긴 하네. 이것보다 카르소미아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야, 이거 너 작살나겠는데? 잠깐, 너 회복 없냐? 너 딜도 안 넣고 있잖아. 힐이라도 줘. 넌 힐 없지. 당연히 없겠지. 어, 지금 얘 빼고는 몸을 아예 아무도 못 대기 때문에 얘가 돼야 되거든요. 너 이것도 안 쓰고 뭐 했냐? 몸 된 거 아니지? 도망가. 이거 죽으면은 말짱 꽝이다. 체력 없네부터 해줘야 된다. 이게 이 잠깐 뭐지? 이게 해독이냐? 쟤부터 해줘. 해독해주고. 해독자 없냐? 내가 남겨둔 게 있을 텐데. 빨리 싸워봐. 아, 잠깐. 일단 먹어. 아, 망했다. 아, 뭐하냐. 아, 짜증나네. 그냥 뺄걸 괜히 욕심냈어. 욕심낼 정도 아닌데. 이렇게 하자. 다 나와보고 둘만 때리러 가. 왜 그걸 쓰고 그래? 개뜬금 없이. 누가 할수래? 이걸로 가서 때리라고? 못 때리냐 저걸로? 힐을 주고. 너도 자신한테 힐 줘. 이거 말고 안수 치료해야죠? 실컷 쓰고 있네 잘. 왔다. 깔끔하게 빠져라. 독시로 제한 있으니까. 독 걸렸냐? 야, 뭐하냐? 왜 겨들어갔어? 꺼지라고 이씨. 아, 저걸 또 기어들어갔네. 너 쓰면서 걸어오는 거야? 아니구나. 그러면은 풀어줘. 넌 독 안 걸렸지? 또 지는 또 독이 안 걸렸어요. 아, 또 자기한테 걸렸구나. 도리깨 누구야? 제지. 해독제가 없냐 하나도? 내가 회복 아이템을 하나쯤 갖고 있을 텐데.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아낄라 그랬는데 먹어야겠다 아이템을, 물약을. 가속 포션이랑, 네가 가속 포션이랑 둘 다 펌핑해서 겨울 물약이랑. 네가 가서 그냥 죽여. 겨울 거인 물약. 겨울 거인 맞지? 아, 서리 거인이네. 이거랑 가속까지. 갑 죽여. 어쩔 수 없다 야. 너는 버프나 리필해주고, 이거 하나 리필해주고, 나머지는 빠져. 도움도 안 되는 놈들이 괜히 알짱거려가지고 천막기 나오고. 나와! 그냥 축복 걸어주고. 1대1의 힘을 보여줘. 아, 도움도 안 되는 것들, 짜식들 이거.
몇이야 지금? 야 25점 피해 축복. 아 너가 보조해줄게 그게 많지가 않네. 소환이라도 해라. 야 안되겠다 뭐 놀 순 없으니까 감속걸려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야 근데 돌이켜 진짜 너무 좋은데? 곰 세 마리 방귀 뿜었고요. 야 죽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어 곰 세 마리 은근히 그렇지! 13,000밖에 안 줘? 이렇게 강했는데? 이거 오늘 방종감인데 무척 강력하신 분 눕혔거든요 지금? 여한이 없거든요 지금? 와 진짜 강했다 야 엄청 셌다 저 갖고 다녀야겠다 돌이켜 진짜 좋다 야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는 게 있어 꼭 어디 보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아이템이 꼭 있어 어딘가 보면 내 예상을 그냥 씹어먹는 상태 이상 푸는 거 없냐? 나무 껍질 대신 독을 넣었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아, 너 드루이드라서 상태 이상 면역 주는 게 별로 없네. 어떻게 힘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준비하자. 보신탕을 끓일 순 없다. 상대하러 간다. 다음 시간에 할까? 나 살짝 후달리는데 한 번만 싸워보자. 어 지더라도 한 번 붙어봐. 너 지금 상태 면역 해줄 게 없어. 공포 제거 악으로부터 보호 이걸로 안 되잖아. 와 혼란 걸림 심지어 안 넘어. 너 뭐 제한 있냐? 쏘는데? 아, 없지? 어, 야 심지어 근접 엄청 세죠? 조만간에 준비를 해서 오는 걸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가죠. 내일 준비해서 싸우던가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돌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이름 뭐라고? 움버헐크? 야 오늘 철골렘 찍었으니까 만족합니다. 너 이름 뭐라고 했어? 움버헐크. 아, 다음에 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